저희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단순히 개교회 내부의 사안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언론에 공공연히 나오는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공의 장 속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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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세습 철회하라! 총회재판국에서 청빙 승인 결의에 대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법률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은 황제의 길이 아닙니다. 김상훈 목사님은 무엇을 그렇게 욕망하시는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 겁니까? 정말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내려놓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토론 자리를 만들었을 때 김하나 목사가 분명히 본인과 김상환 목사는 세습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발언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 해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전후해서 아주 기습적으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죠. 마틴 루터가 개혁을 내걸었던 그 5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개신교로서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종교사 운동 안에 있는 진정성은 다름 아니라 기독 정신입니다. 기독 정신은 종교사 운동이 스스로 터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배웠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교회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3.1 독립운동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한국 교회로부터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대응교회 세습을 보고 듣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배울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기독 정신을 배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응교회 세습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단체들이 대체 무슨 재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상대로 기독교 사역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통합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왜곡되고 어그러진 이 일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다음 세대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맞닥뜨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했습니다. 야훼냐 바알이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게 됐습니다. 헷갈리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야훼인지 바알인지. 이번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야훼의 편에 설 것인가, 바알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연애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탐자처럼 믿는 자여 너희